샵을 운영하고 있는 요가 강사. 욕먹을지도 몰라요.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떡이 안 떠요. 빨개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저. 안녕하세요. 샵을 운영하고 있는 요가 강사 24살 송롬이라고 합니다. 요가 수업은 평일만 하고요. 속눈썹은 토요일까지. 젊을 때 열심히 하려고요. 요가를 하실 때 화장을 잘 하시죠? 네, 평일에는 그래서 화장을 잘 못해요. 색조라고 하면은 입술만 하고요. 피부는 톤업 크림. 주말에는 거의 풀 메이크업을 하죠. 열심히 공들여서 차곡차곡. 제가 피부 타입이 바뀌었어요. 민감하고 그래서 복합성? 피부 톤이 원래 어두워서 가을 딥인 것 같아요. 저는 여러 가지 제품을 사지는 않고요. 꽂힌 거는 그 제품을 계속 써요. 그것도 가져왔어요. 저 처음에 뱃살 같아서 샀거든요.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대로 늘어나요. 다이소에서 샀습니다. 톤업 크림, 넥스트로 쿠션, 헤어라인 잔머리 픽서. 수업할 때 평일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. 나인위시스 건데 톤업 크림을 쓰기 전에는 에어 쿠션 으로 두드렸는데 그게 땀 흘리고 나면 국물 흐르는 것처럼 끼지도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 톤업되는 정도? 소량으로도 엄청 잘 퍼져서 이렇게 물처럼 퍼져요. 살짝 하얘졌죠? 답답한 느낌도 없고 되게 좋아요. 4년 동안 쓴 건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. 넥스트로. 네, 매트한 거보다 광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. 물광처럼 은은하게 살짝 광이 나거든요. 뭐 광대랑 턱? 이마 부분만 살짝. 하루 종일 속에서 속광 나는 것처럼 광이 나요. 아주 좋아요. 컨실러는 이거 세 가지 쓰거든요. 저는 여름이랑 겨울에 쓰는 컨실러가 달라요. 크랙 프라임 하이라이터 라이트. 라이트 컬러일 거예요. 제일 밝은 거. 제가 하이라이터는 펄 있는 그런 입자가 싫어서 안 쓰거든요. 톤이 되게 밝아요, 이거는. 약간 핑크 베이스 같은 느낌? 그래서 살짝 이마 밝혀줄 때 이거를 쓰고, 이거 더샘 거예요. 1.5예요. 내추럴 베이지. 다크서클이나 잡티 가릴 때는 이거 쓰는데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싼데 얻어걸리고요.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지나치게 촉촉한 걸로만 다 하면은 약간 떡진 느낌? 근데 이게 되게 매트해 보이는데도 바르고 나서 두들기면은 되게 촉촉하게 딱 스며들고 붉은기도 싹 잡아주거든요. 컬러는 내추럴 베이지여서 23호가 쓰기 되게 좋은. 겨울에는 정말 정말 촉촉한 거 이거 써요.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 크림. 이거 안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엄청 촉촉해요. 이것도 약간 붉은기가 돌아요. 근데 이거의 단점은 여드름이나 뾰루진 안대에다가 올리면 다음날 커져요. 이거 제가 한 번에 5통 샀다는 쿠션인데 미샤 시그니처 에센스 쿠션이에요. 23호. 21호도 되게 밝거든요. 이게 23호가 쓰기 딱 좋아요. 이거를 제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집을 나갔는데 다른 거 다 챙겼는데 피부 화장품을 안 챙긴 거예요. 큰일 났다. 아무 데나 들어가자. 샀어요.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한 번에 5개까지 쟁여봤던. 바르고 생얼이라고 해도 속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언더에는 저는 눈 밑을 약간 붉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되게 이뻐 보인다고. 코랄 스퀴즈일 거예요. 이거는 오렌지 칵테일. 코랄 스퀴즈를 살짝 발라서 눈두덩이 아래 부분에 콕콕콕 찌르듯이 발라줘요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살짝만 펴줄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오렌지 칵테일 색상. 중앙부터 누르듯이 발라요. 새끼손가락으로 더 아래로 필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사진 찍었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. 이거 한번 나온 것 같은데? 이거는 레디쉬 브라운이라고 염색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색상이에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입퍼프로 안 바르고요. 저는 아예 브러쉬로. 이게 생각보다 색이 진해요. 작은 브러쉬로 찍고 저는 그 다음에 펴요. 머리 묶을 때 필수예요. 거의 다 끝났어요. 마지막인데 모에타 잔머리 픽서. 수업하고 나면 잔머리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. 그래서 묶을 때는 싹 묶고 이걸로 싹 빗어서 깔끔하게 딱 묶고 다녀요. 이렇게 빗형으로 되어 있어요. 잡고 일단 빗어요. 마르면 누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그냥 잡아요. 수업 4개 할 때 수업 때마다 해도 떡이 안 져요. 앞머리만 거의 1cm를 뽑았어요. 근데도 계속 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분한테 딱 좋을 것 같아요. 죽이기에 되게 좋거든요. 핫하는 요가 강사가 추천하는 넥스트로 크림 광녀템입니다. 광나는 여자를 만들어주는데 최고예요. 되게 새로웠어요. 화장품은 어디서 소개해본 적이 없어서 좋은 거 나만 쓰려고.